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78회 시편 제3권을 여러분과 함께 퀴즈로 생각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7명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모세, 솔로몬, 아삽, 헤만, 에단, 고라의 자손, 그리고 저자가 기록되지 않는 시편까지 전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일 긴 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시편 117편은 짧지만은 간략하게 중요한 것으로서 제일 짧은 편이 117편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70편에 인용된 것을 보면은 신약에서 시편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약 성경 그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전 1500년에서 400년까지의 기록된 성경 기록 연대를 보면은 지금부터 오래전 기록이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권과 2권을 공부했고요. 이제 3권, 오늘은 제 3권으로 들어가서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오늘 3권을 같이 퀴즈로 풀어봅니다. 1번 퀴즈, 아삽은 왜 실족할 뻔하였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아삽뿐만 아니라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번 참 실족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73편 3절을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고통을 보고 악인의 이 병고를 보고 이랬는데요. 우리는 악인이 고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또 악인이 병들어서 병원에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거 이거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할 때가 많이 하나요? 아삽은 어떻게 악인들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권력을 누리고 그것이 너무 참 못마땅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인이 잘 될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삽은 실족할 뻔했다. 실족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악인이 잘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는 예수 믿어봐도 쓸데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삽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실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2번 퀴즈, 악인에게도 무엇이 있나요? 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악인에게는 불안과 가난, 근심과 걱정, 평안과 재물이라고 했는데, 73편 12절을 보면은 악인들이 살아가는데도 보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재물을 많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에게도 평안과 재물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번 퀴즈,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요. 절지의 항패라고 전멸한다. 언제나 왕성한다. 의인과 동일하다. 73편 19절을 읽어보면 그 정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악인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은 절지에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전멸하게 된다. 또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 망하듯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에 다 빠져 죽듯이 참 절지에 전멸하는 모습을 악인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에 악인이 우선 우리의 보기에 일시적으로 잘 산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번 퀴즈, 밤과 낮, 여름과 겨울은 누가 다스리나요? 이랬는데요.
하루는 밤낮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또 1년을 보면은 더운 여름과 또 추운 겨울이 있죠. 중간에 봄, 가을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계속 운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전에 의해서, 자전과 공전에서 스스로 되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의 힘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74편 16절, 17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하루의 밤낮과 일년의 사계절을 운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많아도 이것을 다스릴 자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5번 퀴즈. 누가 인간의 권위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나요? 이랬는데요. 1번 오직 재판이 하나님, 2번은 투표로 사람들이 결정한다, 3번은 돈 많은 부자들이 결정한다 했는데, 성경 75편 7절을 보면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기록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주의 땅에서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6번.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혹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원을 내 마음대로 하시니 내 마음대로 실천하면 된다.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 또 서원은 그때 했지만은 지금은 형편이 달라지니 안 갚아도 된다 했는데요. 76편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 어려울 때 서원을 했든지, 좋을 때 서원을 했든지,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한다. 7번 퀴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했는데, 악하다, 사람의 말과 동일하다, 가장 거룩하다. 77편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을 거룩한 경전, 성경 거룩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8번 퀴즈.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해야 하나요? 이랬는데요. 내만 알면 그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에게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78편 5절을 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시간이 남아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못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가르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가르치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9번 퀴즈. 욕심으로 식물을 먹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셨나요? 했는데요. 사람이 날마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사는데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도 욕심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욕심으로 먹는 사람은 살이 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밥을 먹을 때 가난한 자는 밥을 잘못 먹기 때문에 죽인다, 그것도 아니고요. 지혜롭게 밥을 먹는다, 그것도 아니고, 밥을 욕심으로 먹어서 살찐 자를 하나님은 죽이신다, 78편 31절에 기록을 했는데, 현대인들의 병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찐 것, 비만이 문제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밥도 욕심을 부려서 많이 먹어서는 안될 것을 성경은 상세히 가르쳐 주는데, 현대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밥을 많이 먹고 비만증에 걸려서 살 빼느라고 더이다 많이 들어가죠. 10번 퀴즈. 하나님은 요셉과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유다 지파와 다윗, 장자니까 루벤,
레위와 단 제사장 지파니까 그랬는데요. 사실은 79편 68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와 다윗을 선택했다. 아,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는 것, 장자라고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족이라고 선택받는 것도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11번 퀴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무슨 양식을 먹었나요? 했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다.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 진수성찬, 눈물의 양식 그랬는데 80편 5절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의 양식을 많이 먹는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를 하죠. 그래서 눈물의 양식을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먹게 된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은 눈이 밝아지고 양심이 깨끗해지죠. 12번 퀴즈. 하나님 외에 이방의 다른 신을 섬겨도 될까요? 했는데요. 이방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중으로 섬기면 괜찮다. 종교는 자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미국도 종교는 자유라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종교를 섬기든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겨도 절에 나간 사람, 또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내가 뭐 점쟁이 찾아가고 절에 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은 81편 9절을 읽어보면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마음대로 믿어서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13번 퀴즈.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요. 넓게 열고 기도하면은 고난만 따른다. 시간의 낭비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했는데 정답은 81편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입을 채워주신다. 예, 그렇죠. 빈 기름병을 많이 모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렙도 과부에게 빈 기름병을 모두 채워서 빚을 갖고 삶의 융통을 가져오도록 했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넓게 기도의 범위 넓힐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14번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 하셨나요? 했는데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무식자들이다. 심판받을 자들이다. 이랬는데 82편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신들이라 혹은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볼 때에 성도들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신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15번 퀴즈. 주의 원수들은 주의 목장을 어떻게 하려 했나요? 하나님의 목장이 오늘날 교회들인데요. 주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주의 목장을 어떻게 하려 했나요? 했는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 자신들의 소유를 취하려 한다는 말이 있고 잘 지켜주려 한다 이랬는데요. 83편 12절을 보면은 주의 목장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 한다. 이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적으로 소유화하는 거 아주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의 원수들이라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주의 원수들이라 오늘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침투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거나 목회를 하면 목사들도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 위반된 주의 원수들의 행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번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은 누가 복이 있다고 했나요? 했는데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을까요? 인류대학을 졸업한 사람, 건강한 사람,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이런데 84편 4절을 보면은 참으로 복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7번 주의 궁전에 한날을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 낫다고 했나요? 했는데 다른 곳에서 첫날, 왕궁에서 한날, 화려한 저택에서 한날 이랬는데 84편 10절을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보내는 것은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는 것.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통령궁 백악관에서 산다고 해도 그것보다도 주의 궁전의 하루가 그것보다 천배가 낫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땅에서 비록 오두막집에 살아도 주의 궁전에 가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18번 긍휼과 진리가 만나듯이 의인은 무엇과 입을 맞추나요? 했는데요. 긍휼을 베푼다. 그것은 반드시 진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또 의인은 무엇과 만나느냐 할 때에 전쟁, 화평, 불의 이랬는데 85편 10절을 보면 정답은 2번 화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긍휼이 있다. 언제라도 공의와 사랑은 병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19번 우리는 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요? 했는데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깊은 곳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셋째 내게 많은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답은 86편 13절을 보면 이변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깊은 곳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이유는 구원을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20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왜 중요하느냐 했는데요. 정확함으로 시대에 따라 변함으로 셋째 파하거나 변치 않기 때문에 했는데 89번 34절을 보면은 정답은 2번 파하거나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괴하는 법이 없고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 시대차가 나도 세상 것은 바뀌지만은 주의 말씀은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지금까지 3권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해설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권 중에 73편은 세속주의에 대한 시편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전쟁이나 죄악 많은 사람이 잘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인하여서 신앙이 낙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나온 살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축소형 고대 명칭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장소가 바로 살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8편은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후대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역사시여 교훈시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78편을 통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는 3권을 통해 특별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폐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역사가 준 교훈을 잘 들어서 다시 폐망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탐욕과 불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임을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있는 이런 탐욕과 불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자 하는 이런 맨모노이즘 같은 권력주의 같은 것을 하루속히 깨끗이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시편 퀴즈 강좌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